나한테 연락하면 큰일 나. 이제 PPT가 없어서 PC로 할까요? 게임하러 간 거 아니고? 이따가 짚어서?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내가 상황을 많이 봤는데 공부하러 PC방 가야 될 부분은 다 공부 못해. 작업하러 PC방 가면 다 무조건 게임을 하게 돼. 옛날에 나도 그랬으니까. 리포트 쓰러 PC방 갔다가 리포트 1시간 쓰고 게임 3시간 하고 왔는데. 통해서 수정합시다. 질문. 1482번. 1482번이요? 이게 지금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안 푼 게 큰일인 거예요. 풀었어야 되는 건데 안 풀었으면 진짜 큰일이죠. 1482번 거죠. 페이지는 221이에요. 통계적 수정입니다. 자, 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모집단 X의 분포가 정규 분포 뭘 따른다고요? 네, M의 10의 제곱을 따르는 상황이에요. 여기 그래프 나와 있죠. 그게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와 구간별의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건데,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P에 X가요, 아, M보다 M-시그마보다 크고 X가 M플러스시그마보다 큰 범위 내의 확률값이 얼마래요? 자, 12시그마잖아요? 그죠? 12시그마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10이 들어가거든요. 거의 가운데가 M인데 10을 빼고 10을 더했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그리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M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10 빼고 10을 더해놓은 상태인데, 거기 보면 10 뺐으니까 여기가 M-시그마고요. 10만큼 뺀 거니까 여기가 M+시그마겠죠. 그 넓이가 얼마라고요? 어떻게 돼 있어? 네, 0.6823으로 돼 있어요. 이퀄 2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봐요. 조금 더 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M-2시그마. 그렇죠? 20만큼 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M+2시그마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넓이, 자, 다시 생각하면 이런 얘기죠. 아, M-2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넓이가 지금 확률값이 0.9544래요. 적어놨죠? 그 다음에 또 가요. 옆으로 한 칸 더. 한 칸 더 가요. 여기가 M 마이너스 3 시그마. 여기가 M 플러스 3 시그마가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맞죠? 그 넓이가 그래프를 봤더니 B에 M 마이너스 3 시그마 X, M 플러스 3 시그마 이고요. 걔가 0.9974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요런 상황이에요. 근데 처음 해준 걸 봐봐. 이 확률 밀도하면 요게 FX의 그래프인데, 요 FX의 성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f의 100-x라고 되어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이 형태의 얘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아마 딱 보자마자 바로 풀었을 거고,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한참 헤맸었던 파트가 아마 요길 거예요. 요거는 통계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잠깐만 확률의 함수에 대한 성질을 잠깐 쓰자면 요런 게 있었다고 쓰죠. 그래?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가 상관없지? A-X랑 F의 A+X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랬어? 빨리 기억해봐. 선생님이 저거 뭐라고 그랬니? A-X의 함수값과 A+X값이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했어요. 세 번 했어, 세 번. 네 번은 한 것 같아. 뭐라고? X축? X축이 어딨어? 비슷해.
대칭성이다 그랬죠? X는 A라는 직선의 대칭 형태라고 했어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에 FX가 2차야. 2차 함수야. 그지? 근데 F의 만약에 E-X는 F의 E+X가 되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2차 함수를 했을 때 여기가 뭐라고요? X는 E라는 대칭축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Y축을 그렸다고 치면 여기서 E-X를 한 뭐 K만큼 뺄까요? K만큼 뺀 거랑 E 플러스 K만큼 뺀 거랑 함수값이 같을 거거든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죠? 대칭성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이제 다른 걸로 표현하기도 해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요. Fx가 F의 EA-X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게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한 거냐? 어떻게 한 거냐? X에다가 A-X를 집어넣어요. K를 넣을까? T를 쳐, T. 변수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되죠. F의 A-T는 이게 A-T는 이거 어떻게 되냐면 F의 A 플러스 T가 되죠. 이 형태가 되죠. 같은 얘기라는 거죠. 요거, 요거, 둘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저게 이해가 되죠. 얘가 뭐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X는 50 대칭이라는 얘기죠. 근데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은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그럼 뭐다? 아, 얘가 50이다.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되셨나요? 하나 또 배웠네요. 대칭성을 가지고 정규분포 곡선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배웠습니다. 됐죠? 그럼 다 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만 알면 다 푼 거야. 보세요. 질문이 뭐야?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라고 했어.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샘플링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추출해서 추출을 했어. 그러면 추출해서 X바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X 모집단이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되면 X바는 뭘 따른다고요? 정규분포 똑같이 M인데 M을 구해놨잖아. 여기다 50을 적어야 돼요. 이게 50이라고 그죠? 그러면 25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 2의 제곱이 되죠. 계산 빨리빨리 하세요. 되셨나요? 괜찮아요? 이게 돼야 돼, 지금 이 상황에. 저번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면 여기 넘어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안 되면 큰일 나요.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다, 분명히. 근데, 거기서 못 구하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위에다 쓸 수밖에 없네. 이걸 좀 이따 지우는 거 할게요. P의 44, X파, 뭐요? 48. 이걸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네, 뭐 지울게요. 이거 지웁니다. 지웁니다, 이제. 고생인 얘기인데 알았을 테니까. 뭐, 적으시던가. 아니면,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죠?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멈춰놓고 스킵하든가, 뭐 캡처하든가 하세요. 자, 이걸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풀었죠? 그렇죠. Z로 풀었죠. 정규분포니까. 그래서, 48에서 50 뺀 다음에 2로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맞지? Z. 여기 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근데 여기 정규분포표가 없어요. 그죠? 뭘로 풀어요? 이걸로 풀어야지, 이걸로. 이거 괜히 준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얘는 그나마 좀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 설명해 줄게. 얘가 구석에 봤는데 그냥 패스하고 넘겼거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거다, 이거라는 건 괜찮죠? 좋아요. 그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가 뭐냐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맞아요? 얘가 요만큼이에요. 그럼 요거 반이겠네? 이해했나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0.344 이렇게 될 거고. 뭐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물어봐요 다시. 그럼 얘는 뭐가요? 얘 여기까지 있어야 돼. 여기까지. 30은 같이. 그래서 이거 얼마? 저 밑에 있는 녀석의 반인 0.4987 더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좀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다음 질문. 20이고 vx가 4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y가 16x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2의 y는 얼마냐면 320이에요. 맞죠? 그대로 곱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vx는 그럼 뭐예요? 8의 제곱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 제곱 들어가서 들어가요. 그죠? 32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뭘 따라요? 그렇죠. 얘 320에. 그걸 따르게 되는 거죠. 잘 따라오셨어요? 어. 미쳤나봐.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이거죠? 됐나요? 오케이. 16개니까. 16y면 등산을 할 땐 요거 제곱, 16의 제곱에다가 다른 곱했으니까 32의 제곱 되는 거. 계산하지 말고 바보같이 숫자만 계산하는 게 맞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샘플을 뽑았어요. 100개를. 그럼 이거의 평균을 y에 바라봤어요. 이거 y. 그럼 이거 y를 뭘로 잡아요? 잡아요? 아니요? 주시면야지. 100개인데 반품이 7개 이하 나왔대요. 근데 질문이 뭐예요? 자, 과자 상자 100개 중에 반품된 상자가 7개 이하일 확률이래요. 샘플이에요? 어떻게 잡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뭘 구해야 될까요? 반품될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눈 떠! 들지 마! 왜 지금 자?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잘 봐. 다시. 문제를 다시 보세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과자 한 개의 무게 x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근데 한 상자에다 16개 놓고 한 상자라고 한대. 선생님이 상자의 무게를 y라고 잡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거꾸로 가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16 나면 되니까. 무게 그램수를 16으로 나눠도 상관은 없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훨 나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숫자가 되게 더러울 것 같은데? 반품될 확률을 구해보자고요. 반품이 될 확률 P. 그게 뭐예요? 이거 구하면 돼요. 뭐라 그랬어, 거기? Y가 306.88g 이하거나 336.12 이상이면 반품이래요. 맞죠? 그럼 이거 하면 되잖아요. Y가. 306.88g 이하거나 더하기 y가 333.12g 이상이래요. 요게 반품될 확률이죠. 맞죠? 좋아요. 구해봅시다. 어렵네. 쉽진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p에 z가 마이너스 32분의 계산이 어렵구나. 320. 그러면 1, 3, 1, 2 이렇게 되나요? 잠깐만요. 너무 계산이 두꺼운데? 16을 나누기 시작할까요? 16으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 8 9는 안 되나? 8 8에 48 16 6 되겠다. 9 되네. 나눠 떨어지면 저걸로 갑시다. 6 9로 하면 144 그러면 2하고 88 되네. 그래서 18
이렇게 가도 어려운데. 그래, 저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나누나 저렇게 나누나 비슷한데 같긴 한데요. 36으로 나누나 저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갑시다. 구하지 말고. 여기까지 받아요. 상대하는 게 y는 16x를 잡은 다음에 반품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아니면 반품이 안 나올 정상 제품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자. 그럼 이거잖아요. 뭐냐면 16x가 즉 y 16x가 뭐보다 커요? 306.88보다 크고 그 다음에 333.1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합니다. 그럼 정상이죠. 이 위에는 반품이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럼 P에 요걸 16으로 나눈 거 선생님 지금 한 것처럼 여기는 19.18로 계산하고요. X 여기는 얼마냐? 3331 1232 답이 안 나오지? 16으로 나누는 거. 아니 아니 정상 정상 정상으로 풀었어요. 정상으로 풀었어요. 반품 안 되는 확률을 풀었다니까.
이걸 풀 필요가 없다고? 아닌데? 그럴 리가 없잖아. 16개 당첨자 와이마 100개 선생님이 뭘 잘못 풀었나 본데? 잠깐만 확인해 볼게. 선생님 잘못 푼 거 맞네. 근데 요건 조금 문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잘못 푼 거 맞아요. 근데 조금 이상한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 이거 그 전에 문제집이라서 조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얘가 쓴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상한데. 다시 풀게요. 미안해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선생님 다시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샘플이래요. 16개가. 그러니까 과자 한 개 분계가 X인데 16개를 표본으로 갖고 와서 한 상자로 만들었다는 얘기.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애매한 면이 좀 있는데,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자에, 에서의 평균 무게. 평균 한 개의 무게를 X 바라보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얘기냐면, 16개를 샘플을 가져와서 한 상자로 만든 거예요. 그럼 거기 16개의 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를 평균 낸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표본 평균이 되면서 얘가 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평균 20을 갖게 되고 N이 16개가 되는 상황이죠. 살짝 이상한데? 그래서 16으로 나눠서 여기 계산하면 여기 2분의 1의 제곱이 돼요. 요걸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답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6개의 평균이니까 16의 X바가 그게 이제 300 확률이 얘가 Y가 되는 거죠. 여기서 Y라는 무게가 16의 X바가 되는 거예요. 16개 평균에다가 16 평균은 이 부분이 억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Y가 이거 이하의 확률 얼마냐면 306.88 이하의 확률, 게다가 그 y의 값이 333.12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게 이게 반품될 확률입니다. 반품 확률. 요 얘기지. 살짝 좀 불안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걸 구하면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구한 걸 따지면 X바가 나눴을 때 이게 19.28이었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P에 X바가 20.82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Z로 바꾸면 여기서 이걸 빼고 2분의 1을 곱하니까 아까 0.4가 나왔는데 0.82가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지. 1.64가 나오죠, 이렇게? 맞아요? 네.
1.6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64가 나오고 거기다가 P의 Z가 그냥 1.64 1.64보다 큰 확률을 나온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계산하면 거기에 0부터 1.64까지가 0.45라서 이게 얼마냐면 0.05예요. 그래서 여기가 0.1이 됩니다. 0.5, 0.05, 거기 0.05였어요. 그러니까 0.1이 되는 거죠. 형님. 그런 다음에 이 다음에가 문제거든요. 너무 빨리 나오긴 했는데 2형 분포예요. 자, 여기서 몇 개를 뽑았죠? 여기서 100개의 상대를 가져와요. 여기서 7개 이상이 7개 이하의 확률, 반품이 7개 이하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y 말고 어떤 뭐 k라고 할까요? 대문자? 뭐 쓸까? k라고 쓸까요? k 확률 변수 k를 잡을 때 이 k를 이렇게 잡자고요. 반품의 개수 100개 중에 반품 개수를 k로 잡자고요. 그럼 이 k가 이항분포를 따라야 100에 0.1 맞죠? 100개를 할 거고 반품될 확률이 요거니까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이거죠. P에 K가 뭐라고요? 7개 이하의 확률. 근데 이거 개수가 너무 많아서 못 풀잖아요. K가 이항분포 100에 0.1을 따르게 되는데 숫자가 계속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규화해서 비교. 어떻게? 2개 곱하면 10. 평균 10. 그 다음에 거기다가 10분의 9 곱하면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려. P에 Z. 빼서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게 결정이죠. 그 확률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0.16이 됩니다. 이렇게. 좀 어렵군요. 선생님이 지금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걸 왜 표본으로 볼까? 라는 건데, 만약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자꾸 쓰세요. 네, 이 부분은 살짝 애매해요. 표본은 샘플링 작업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죠. 왜냐면 16개를 모아서 상자를 만드는 건데. 네. 근데 저렇게 풀려고 문제를 만들었다면, 풀어야죠. 그 위에 있는 것도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1505번도 있죠? 거기 보니까 사과 상자 안에다가 25개를 한 상자로 만들어서 푼 거니까요. 네, 괜히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네, 이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여야 할 만한 문제라서 선생님이 조금 볼게요. 요구사에서는 요 문제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 1520번이요? 그죠? 1520번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의 연간 주행 거리는 오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뭐라고요? 자,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를 그러면 X로 주라고요.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형님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X는 뭐라고요? 오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여기 시그마가 없어요 지금. 안 주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 16대를 이미 추출하여 구간 연간 주행거리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잡았대요. 그렇죠? 저게 이제 표본 평균이죠. 이 결과를 이용해서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추정한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대요. X바 빼기 C M X바 플러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 임의로 한 대를 선택할 때 이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정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이거고 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몰라서 어려운 거죠. 뭘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C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C 구해달라는 얘기.
그래서 일단 모르니까 시그마 제곱 쓸게요. 이게 몰라요 지금. 거기 지금 표준 편차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m만 이건 주어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95파의 실내 구간을 구할 때 16개를 끄집어낸 이 x바라는 녀석은 정규분포고 m은 똑같이 따를 거고 아마 이게 4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을 따르겠죠. 16으로 나눌 테니까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구간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 구간의 m은 6을 가져와서 푼다면 x바 빼기 95%는 얼마예요? 1.96이에요. 1.96이고 여기 4분의 시그마 분의 맞아요? 아니죠. 그냥 여기 4분의 시그마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긴 m이 있고 여기 x파에 더하기 1.96에 4분의 시그마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c라는 거죠. 얘가 c인 거죠. 돼요? 그럼 c는 뭐예요? c는 계산하면 0.49 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질문을 다시 볼까요? 그럼 이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가 자, 이 나라의 작년에 운전 택시 중에서 임의로 한 대를 택한 거니까 16대에서 택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전체에서. 그죠? 그러면 이걸 구해달라는 얘기죠. X가 뭐 이상? 뭐 이하? N 플러스 C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X파가 아니라. 맞아요? 그럼 얘 씁시다. PN Z로 쓰고. 자, M 빼고 시그마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시그마 분의 C가 나오겠지. 맞아요? 표준화 시키고 있는 중이죠? 근데 C가 뭐라고 해요? 요거래요. 그럼 얘 뭐예요? P에 Z가 0.49보다 작을 확률을 거기서 찾아볼까요? 0.187이니까 답이 0.6879가 나오겠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거든요. 표본 샘플링 작업을 하기에는 전체서 가져온 거니까 C를 구하고 시그마가 없으니까 시그마를 넣어서 C를 구하고 C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겁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만 알면 푸는 문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절대 죽어도 못 푸는 문제. 다 돼버렸네요. 다음. X파가 되죠, 확실히. X파에 내가 여기 N이라고 동그라미 칠게요.
번째니까 1이라고 동그라미 칠게요. 이렇게. 첫 번째 내가 n개를 뽑아서 한 거야. 그럼 얘는 정규분포 m의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되잖아요. 맞죠? 그쵸? 근데 여기서 똑같은 신뢰도를 준 거잖아. 같은 신뢰도에서. 그럼 신뢰도가 내가 뭔지 몰라. 그럼 k를 쓰자고. 그럼 여기서의 신뢰도는, 신뢰구간은 이걸 거 아니에요. x1에서 빼기 뭐예요?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일 거 아니야. 이렇게 m, 이렇게 x1의 동그라미 다에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썼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 l이라고 하면, 봐봐, 여기서 못 빼면 길이 되며, 그게 1이되며 실내구간의 길이. 그럼 여기서 l이라고 하면, 아이고, 또 얘기하면 안 돼. 더하기죠?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두 배의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얘기죠. 괜찮지? 자, 근데 이번에는 내가 두 번째로 몇 개를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n개를 뽑았다고 생각해. n개. 그래서 여기를 x파의 두 번째 거라고 해. 그럼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m을 쓰면 안 되겠구나. k도 썼지. t개? 다 해보겠다. 일단은 몇 개를 누른지 모르겠지만 여기 몇 개 했대요. 네모칸이라고 할게요. 네모개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의 표현평균을 해서 얘가 정규분포의 m의 네모칸 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갖고 온 거죠. 이렇게 돼요? 솔직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외우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의 x가 빼기 k의 자 루트 네모칸 시그마 m x 두 번째 k의 루트 네모칸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가 된 거라고? 문제 봐봐. 같은 신뢰도로 우편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3분의 1이 됐대. 얘가 3분의 1이 됐대. 이렇게. 그럼 여기 똑같이 써. 이 k라고 쓰고 여기 뭐가 들어가던데? 3분의 1이 되면? 응. 9n분의 시그마라고 써. 여기 들어가는 게 뭐다? 9n이겠네. 이해되셨죠? 뭔 얘기인지? 답이? 그럼 잘 생각해봐. 실내 구간이 3으로 줄었대. 그럼 여기 루트는 제곱이니까 어떻게? 9배 늘리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배가 줄면 4배 늘리면 되는 거야. 제곱이니까. 이해했어? 뭔 얘기인지? 오케이? 되셨죠? 다음.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어려워. 다음 질문. 건대부근 통계 안 봐? 추정 안 봐? 추정 안 본다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수능 안 봐? 그렇구나. 알았어. 나중에 해달라고 하지 마. 난 다 했어. 죽었어. 씨. 시험 안 본다고 하죠 그냥. 이번 수능에 그냥 통계적 추정 문제 3개 나오고. 다음 질문. 선생님의 저주는 언젠간 통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저주 내리면 그것이 다 통한다고. 다음 질문. 끝? 없어요? 쉬었다가 조건부 할게 그럼. 조건부 한 거 정규분포 해줄게. 조건부 풀었어? 조건부 풀었다. 나는 질문 있어? 다 했어? 조건부 다 했잖아. 조건부 다 풀었어 내가? 아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조건부 풀었어? 좀 이따 해줄게요. 조건부라고 정규분포 다시 질문 받아줄게요. 정규분포 질문 많아요? 얘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 이따 필요하면 줄게 선생님. 한동훈 왜 안 보니? 질문?
980번. 볼까요? 선생님이 이 파트가 제일 좀 까다롭다고 했어. 계속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 80번. 유의하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볼게요. 자, 어느 지역에 9월의 날씨를 조사한 결과, 이게 좀 어렵죠. 비가 온다고 예보한 1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온 날은 9일이었고요.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2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오지 않은 날은 뭐야? 17일이었대요. 이 지역에 사는 은경이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데 비가 온다고 예보한 날에는 반드시 우산을 가지고 나갔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날에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대요. 그런데 9월에 비가 온 어느 날 은경이가 우산을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심해야 되는, 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문제,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건 잡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9월 전체 중에서 비가 온다라고 여기 예보를 한 거죠. 예보를 한 게 22개. 그 중에 실제로 비가 온 날은, 비가 진짜로 온 날이, 아니, 열흘이군요. 10일 중에, 온다고 한 날이 9일이었대요. 근데 비가 안 올 거라고 예보한 날이 20일인데, 그 중에 실제로 비가 오지 않은 날이, 비가 오지 않은 날이 17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해하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그런데 뭐라고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비가 온다라고 하면 우산을 갖고 나왔고,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산을 안 갖고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바로 써야 돼요. 비가 온다고 한 이 열흘 동안은 우산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20일 동안에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보랑 우산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예보가 한 거랑 우산 가지고 나가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면 비가 온다라고 한 요 예보를, 사건을, 요 사건을 얘기하고 싶다. 그게 우산을 가지고 나간 사건이에요. 이해했죠? 맞죠? 근데 실제로 비가 온 거예요. 이게 실제로 비가 온 날. 비가 온 날. 실제로 비가 온 날. 여기 9일, 여기 며칠이죠? 3일이죠, 비가 온 날. 추가. 이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뭘 풀어야 돼요? 자, 비가 온 어느 날, 은경이가 우산을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할 확률이에요. 그럼 이 비가 왔다라는 사건을 비라고 하면, 우린 이걸 구해야 돼요. 이걸 구하는 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실제로 비가 온 날, 어느 날 은경이가 우산을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할 확률이에요. 그럼 비가 온 날이 전 며칠이에요? 3일이랑 9일이니까 12일이죠. 맞아요? 그 중에 우산을 가지고 걷기 운동할 확률이니까 9일인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P의 B분의 P의 A 부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돼요? 그죠?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그럼 PB를 구할 수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냐요? PB라는 건 비가 온다고 해서 온 거랑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실제로 비가 올 확률이잖아요. 맞죠?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식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온 거에다가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온 걸 더하는 거죠. 그 중에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진짜 온 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왜요? 비가 온다고 한 거랑 우산을 가져 나온 거랑 같은 얘기니까. 비가 온다고 우산 갖고 나왔다면서요. 돼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뭐예요? 이거 얼마예요? 비가 온다고 했대요. 그럼 30일 중에 10일이죠. 곱하기 10일 중에 며칠 왔어요? 열흘, 아홉, 9일 동안 왔죠. 이거 이해돼요? 다시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9일이 왔다고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날은 30일 중에 열흘이고요. 그 열흘 중에 9일은 비가 왔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그럼 30일 중에 며칠이죠? 20일이죠. 근데 그 20일 중에 며칠이 비가 왔어요? 3일이 비가 왔죠. 왜? 10일 동안은 안 왔으니까. 돼요? 네, 그 중에. 그죠? 밑에 똑같아요. 30일 중에 열흘 동안 비가 온다고 했는데 여기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계산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4분의 3. 왜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생각 되게 간단하게 비가 온 날이 9일이랑 3일인데 그 중에 우산 가져간다는 9일, 비가 온 날이 9일이랑 3일인데 그 중에 우산을 가져간다는 9일, 이렇게 풀어둡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는 거 질문 모르겠으면 어떡해. 다음 질문. 또 무슨 얘기를 못 알아듣을까요? 좋아. 1007번이 이 위에다가 쓸게요. 1007번 보겠습니다. 주사위에 1의 눈이 연에서부터 1K까지의 눈이 연까지 빨간색을 칠하고, 이해했어요? 주사위에 1의 눈면, 1의 눈의 면에서부터 K, 숫자가 1부터 5까지 있는 거예요. 6까지 빨간색을 칠하고, K 플러스 1의 눈부터 6까지는 파란색을 칠할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은 K에게 칠해져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6-K에게만큼 칠해져 있는 거죠. 맞나요? 합쳐서 6개 면이니까 이 주사위를 던질 때 짝의 눈이 나온다는 사건을 A. 오, 사건을 줬네요. 짝의 눈이 나온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빨간색 면이 나온다는 사건을 B라고 했어요. 그러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는 K값들이 하고 있고 말이에요. 자,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냐면 1부터 6까지 중간에 1부터 K인 숫자를 결정해서 5부터 K, 1부터 5까지의 K 숫자를 결정해서 1부터 K까지는 빨간색?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헷갈려. 빨간색을 치라고요. K 플러스 1부터 6까지는 파란색을 쳐야 돼요. 됐죠? 이해했어요? 좋아요. 질문. 질문. P에 B가 얼마예요? P에 B가 얼마예요? 책을 왜 봐? 책에 써 있어?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야. 여기 써있잖아. 여기까지 빨간색이래. 6분의 K겠죠. 이거 어려워? 아니잖아. P에 A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또는 6분의 3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6분의 3이라고 일단 적어놓읍시다. 아, 그냥 2분의 1을 적어. 됐죠? 그럼 독립인 걸 원한다며. 그지? 독립인 걸 원하려면 P에 A 교 B를 했을 때 얘가 PA 곱하기 10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얼마야? 네, 12분의 K면 괜찮죠? 오케이? 됐죠? 이제 해보자고요. 하나씩 케바케를 해보면 바꿀 게 없어요. 1번 K가 1일 때 1까지 빨간색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짝수면서 빨간색인 거의 개수죠. 짝수면서 빨간 것의 개수 있어요? 없어요. P에 A, 교, B가 0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1 넣으면
PA 여기다 x 쓸게. PA A 곱하기 PB를 계산할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 칸 맞춰서 쓸게요. 여기가 PA A분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2분의 1이에요. 다르죠? 얘는 돈이 많이. 이해했죠? 별거 아니야 어려운 거. 여기는 0인지 지금 헷갈리죠. 다시. 이게 짝수면서 빨간색이래. 1만 빨간색인데 있냐? 짝수가? 빨간색인데? 없잖아. 그게 0이라고. 어려운 얘기 아니야. 자, 1번. K가 2예요. 맞죠? 그럼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지, 2 하나. 그럼 여기 몇 개? 6분의 1. 하나. 짝수면서 빨간색인 거 하나. 네, 여기다가 있는 거 얼마예요? 6분의 1. 맞네. 오케이. 얘는 돼요. 세 번째. K가 3이에요. 그래도 여긴 6분의 1이죠. 하나밖에 없어. 빨간색 2 하나밖에. 맞지? 근데 여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다르다. 여긴 안 돼. 거의 이제 감을 챘을걸요? 무슨 챘을걸? 4예요. 얼마예요?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6분의 2. 여기 3분의 1이니까 12분의 4 하면 똑같이 되네. 얘랑 얘랑. 자, 하나만 남으면 돼. K 5까지밖에 안 되니까 K가. K가 5까지밖에 안 되거든. 그죠? 그럼 여기 몇 개? 역시 여기 6분의 2예요. 근데 여기 12분의 5죠. 틀렸네. 그럼 K가 되지? 2하고 끝. 이해했죠? 선생님, 여기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풀 수 있어요. 여긴 심지어 사건도 결정해줬잖아. 다음. 1100번. 1100. 어? 1000. 90번. 1090번? 저기 없구나. 독립시행으로 왔구나. 1090번 맞아요? 160페이지, 1090번. 주지 말고. 자,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이 3분의 2인 학생이 10문제 중에 맞히면 합격하는 시험은 합격할 확률이에요. 한 문제당 맞힐 확률이 뭐라고요? 3분의 2예요. 틀릴 확률이 3분의 2잖아. 그럼 10개 문항인데 9개나 합격할 확률이 이거죠. X가 만약에 X가 맞힌 문항수 그럼 이 X는 뭘 따르죠? 이항 공포를 따르죠. 10개 중에 3분의 1 맞출 확률. 맞아요? 그리고 뭐가 없네. X가 9개일 확률에다가 10개일 확률 더하면 되겠다. 이항 공포를 쓰면 안 되지, 여기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조건 방위. 이거 두 개만 넣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 10개 중에 9개 맞출 거야. 3분의 2에 주제곱. 하나 틀릴 거야. 여기다가 더하기. 10개 중에 10개 다 맞출 거야. 3분의 1이 10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의 10제곱분에 2의 10제곱하고 곱하기 5고요. 더하기 이게 3의 10제곱분에 2의 10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둘 더하면 3의 9제곱분에 2의 11제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된지 알죠? 6이 되니까 2는 위로 주고 3은 밑에 약분하고. 다음 1098이요. 1098. 1098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사위 1개랑 동전 6개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1개 동전 6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주사위의 눈의 수와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서로 같은 확률이에요. 여기에 눈의 수랑 여기서 앞면의 개수가 같을 때의
승률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 해볼까요? 첫 번째 해보면 되죠. 여기 1이에요 1 앞면이 한 개 이렇게 나오죠. 하나하나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6분의 1 어차피 여긴 다 6분의 1이에요 여긴 더 다 6분의 1이에요. 분이 딱 결정되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긴 뭐가 돼요? 뭐가 될까? 앞면이겠으니까 60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이 되죠. 이렇게 하나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B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1일 때 2일 때 네, 바로 쓰면 되죠. 여기도 6분의 1 곱하기 62 2분의 1의 6제곱이 똑같아. 이렇게 그럼 쫙쫙쫙 쓰면 3일 때는 6분의 1 쓰고 63에 2분의 1에 6제곱 여기 똑같을 거 아니에요. 뒤에는 안 바뀌잖아요. 앞뒤니까 다다다다 써서 다 더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써도 돼요. 6 곱하기 2분의 1에 6제곱하고 여기 있는 것을 더하면 이 이항정리를 쓰는 거지. 61 62 63 64 65 66까지 이렇게 뭐가 없어? 60이 없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두껍게 나와? 어디냐? 이게 좀 뭐 프로그램이야? 응. 이게 적게 나오는군요. 밑에가 6 곱하기 2의 6제곱이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2의 6제곱 빼기 1이 나올 거예요. 이게 약분이 된다, 신기하게 또. 봐봐. 이게 6 곱하기, 3 곱하기 2의 7제곱이잖아요. 여기 얼마 나오냐면 이 64에서 1병은 63이잖아. 63. 이렇게 2의 7제곱이 20. 이거 사실 128분의 20. 힘들게 또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면 보세요. 또 1107번. 자, 어느 창고에 부품 S가 3개, 부품 T가 2개 있는 상태에서 부품이 2개 추가로 들어왔어요. 추가된 부품은 S 또는 T라고요. 추가된 부품 중에 S의 개수는 왜 이형 부품 문제가 들어가 있어? S의 개수를 X라고 하면 요게 이형 부품고 2의 2분의 1 따르면 두 개잖아. 그러니까 S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T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올 확률이 2분의 1일 거예요. 자, 이 일곱 개의 부품 중에 한 개로 임의로 한 개를 택한 것을 T라고 할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까지였네요. 되게 어려워요.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뭔 얘기예요? 추가되는 물건이 지금 현재 원래 이 전 상황은요.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S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2개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거기에 추가되는 게 S인데 그 두 개 S 중에 추가된 부품 중에 S의 개수가 S의 개수 X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수, 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확률이 전부 2분의 1이라고 해요. 들어갈 확률이. 이해했죠? 뭔 얘기인지 S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T의 확률도 2분의 1이겠지.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그럼 상황이 3개잖아. 상황이 3개라고. 근데 질문이 뭐냐면 질문을 잘 보세요. 7개의 부품 중에 임의로 한 개를 택했을 때 선택한 것이 T야. T가 선택될 사건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라고요? 추가 부품이 S일 사건을 B라고 하죠. 괜찮아요? 아, 두 개가 다. 둘 다. S의 사건을 B라고 하자고. 돼요? 그럼 질문이 이거야.
T가 선택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든 T가 선택이 됐을 때, 오케이? T가 선택이 됐을 때 추가된 부품이 두 개가 다 S일 확률을, S일 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인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여라는 게 없어. 세 가지야. 뭔 얘기냐면 전체 사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S라고 하면 되게, 이건 전체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전체 사건. 무슨 얘기냐면 T하고 T를 넣었을 사건, 그 다음에 T하고 S를 넣었을 사건, S하고 S를 넣었을 사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사건이 다 다르지 지금. 전부 다 배반이에요. 근데 그 안에 여기 A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T를 두 개를 넣었어. 그런 다음에 T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뭔 얘기인지. T하고 S를 넣었어. 그런 다음에 T가 선택될 확률 사건을 구하시고, SS를 넣어서 그 다음에 T가 확률을 그냥 사건을 구하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집합이 여기가 B인 거야 지금. 피지컬이 여기인 거죠. 되세요? 그럼 질문이 이건 거야. 요 사건 안에서 요거의 확률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돼요? 상황은 세 가지일 거 아니야. 부품이 두 개가 들어왔대. 근데 그 개가 둘 다 SS일 수도 있고 TS일 수도 있고 TT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 상황은 선생님 세 개로 나눠놨잖아 지금.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얘가 들어왔는데 T가 나올 확률, T가 나올 사건, 얘가 들어왔는데 T가 나올 사건, 얘가 들어갔는데 T가 나올 사건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해볼게. 봐. 첫 번째 T하고 T가 들어왔대. 자, 그럼 무슨 T하고 T가 들어올 확률이 얼마야? 둘 다 TT니까 여기 2분의 1의 제곱이지. 맞아? 그치? 이행분포에서 둘 다 실패한 거야. 이게 S의 개수가 0인 거잖아.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이렇게 얘가 얘라고. 이해했어요? 이행분포에서 X가 0이면 S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T만 두 개 들어오는 상황이야. 거기다 곱하기. 자, 그럼 T가 몇 개 있어? T가 4개 있고 S가 3개 있지. 그럼 T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7분의 4지. 이해했어?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T하고 S가 들어왔어. 이건 조심해야 돼.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앞에 소프트 20이라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그런 다음에 그럼 T가 몇 개야? T가 3개, S가 4개지. 그럼 여긴 7분의 3, 3인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B야. S라고 S가 들어왔어. 그럼 두 개 중에 두 개가 다 들어왔으니까 이런 거지. 들어올 확률 맞아? 근데 그 상황에서 T가 나올 확률은 S가 5개고 T가 2개니까 여기 7분의 2인 거야. 선생님 이해했어요? 그럼 답이 뭐야? 그치? 얘네 셋이 다 더한 다음에 이게 분모로 가는 거지.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답이 이게 돼요. 얘가 여기서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7분의 4 더하기 여기 2의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7분의 3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 7분의 2 한 다음에 그 중에 이거 2분의 1의 제곱하고 7분의 2의 제곱. 왜? 요거 세 개를 더해야 A의 사건에 대한 확률이 나올 테니까. 돼요? 이건 거의 조건부 확률에서 하이라이트. 근데 이행분포가 저거의 조건부 확률인 거죠. 되셨나요? 뭔 얘기지? 어렵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다음 질문. 졸업 문제들을 풀 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뭐 수능 문제라던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 어려워. 쉽지는 않아요. 네, 다음 질문. 끝났어요?
생각보다 좀 어렵죠? 까다롭지.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롭지. 끝. 맞나요?